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협치위원 위원님들께서 100%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안건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의장님이 제안한 것처럼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협치위에서나 불교태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펜트시 협치회의 제1차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근거에 의해 평택시 민간 협치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그 밖에 민간 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원님이 보완 요청하셨던 각 협치 추진 주체인 협치위원, 시의원, 공무원 등 협치 체계 구축 및 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회의, 협치 추진단 및 실무위원회 회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협치에 대해 이해도 증진과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 공무원, 협치위원 등 참여 주체별 맞춤형 교육.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강민기 청구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과 14일에 협치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구성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요. 이번 기획단 운영을 통해서 신인의 기념식이 더욱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치 운영 확산을 위해서 하실 이야기 있었다면 나중에 좀 해주시죠. 예예. 21년도에 수립해서 정년도까지 이 추진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여 왔습니다. 시민의 공간 복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또 주민 참여 예산 보도와 2024년 주민 참여 예산은 또한 제한 사업의 검토 및 심의 과정을 강화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유와 모니터링과 피드백 강화를 통해 주민과 소통함이 발전하는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내가 시장이라면 발표대회에 서부 지역 주민들께서 제안한 에코플레이 주민 참여 조성 사업이 협의를 통해 환경 문제와 에너지 자원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자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확보한 것을 검토하여 세종 안중읍에 소재한 방조골 어린이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후지를 도입하는 것은 이를 꼽았습니다. 일단은 주민 발의 검토를 했는데요. 주민 발 조례 발의를 행정 발의나 의원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0일에는 조례 반드시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실패 사례도 연설을 받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주민 발의를 시도하다가 아마 실패해도 6천 명 정도는 연설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그 시민 참여 발표된 거는 4,900명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지금 공급이 있습니다. 이상 같고 주민 발의는 뭐 당연히 연소가 가능하다면 통과되지 않을까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모레 1차 회의할 때 시민 추진단하고 같이 논의 잘 해가지고 그 저도 제가 이제 서부 단체장으로서 수차례 시민회나를 참가했었는데 그 중에 잘 된 부분하고 잘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림조와 건물에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센터도 북부 쪽에 지금 설립이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향후 수령에 이런 공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게 다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건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임날 비슷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되거나 조금 보완이 된다 하면 이 사업이 조금 더 훌륭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단호한 의견을 주십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2월에 좀 많이 좋아요.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콘서트 형식으로 시민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협치문화 위원회를 구성시킬 건지 바로 회로 좀 자체를 약간 그런 것도 좀 문제 좀 있어서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